1월 27일 드디어 메이플스토리 데스티니 업데이트 두 번째 이벤트가 시작을 합니다. 모험가 리마스터와 전직업 밸런스 패치 그리고 모험가 전용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메이플 속 15개의 모험가 직업 중에서 신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애정을 가득 담아서 새롭게 신궁을 본캐로 계속해서 키우실 분들, 단순히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220만 찍고 보스돌이만 할 분들 모두 보셔도 되는 영상입니다. 먼저 메이플 스토리를 생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말고 다른 분들의 뉴비를 위한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과거의 신궁은 거리비례 시스템, 쉽게 말해 거리가 멀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궁의 스킬들은 X축이 매우 길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 시스템은 플레이하는데 불합리함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신궁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집중 공격과 같은 메커니즘인 전투 지속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몬스터와의 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거리와 함께 발전한 월등한 X축의 스킬들은 그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언급한 멘트와 함께 제가 느낀 신궁에 대한 소개를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신궁은 긴 사정 거리를 이용하고 타 직업보다 조작감이 쉽고 간단한 컨트롤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모험가 캐릭터를 만들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사냥일 텐데요. 메이플 스토리가 200레벨 전에는 보통 사냥이 주 컨텐츠고 200 이후로는 사냥과 보스 그리고 코어 강화가 주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궁의 사냥 능력은 200 전과 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직업인데요. 리마스터 신궁은 피어싱이라는 스킬을 2차 전직부터 만렙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예전 신궁과 비교했을 때 200 전 사냥의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신궁의 스킬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2D 게임에서 X축이 매우 길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궁은 그것을 바로 잊어버릴 정도의 처참한 Y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형이 경사져 있거나 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궁의 사냥 능력이 떨어지고 몬스터의 크기가 작아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직업들의 스킬 범위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이런 Y축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스킬이 바로 피어싱 파편입니다. 피어싱2에 설명이 되어 있는 이 화살 조각이 Y축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스킬인데요. 피어싱을 처음 맞는 몬스터 주위에 최대 2명의 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Y축을 충분히 보완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피어싱은 관통할수록 데미지가 세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킬 것은 암몹이 원킬에 죽느냐를 많이 따지지만 피어싱 암몹에 들어가는 데미지는 2401%고 파편은 1750%이기 때문에 피어싱이 원킬이 난다고 해도 파편으로는 원킬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편의 원킬 컷은 쉬운 편이 아니지만 파편 원킬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냥에 큰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어싱 암몹의 원킬은 맞춰줘야 사냥이 편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스킬, 볼트 스위프트라는 스킬 덕분에 신궁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광역기를 하나 더 줘가지고 사냥에 대한 편의성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쿨타임이 10초긴 하지만 그래도 육성함이 있어서 괜찮은 스킬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0전 신궁은 사냥터의 폭이 좁은 직업 중에 하나고 보마나 패스파인더를 키운 후에 자유전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제 200레벨을 찍었으니 코어 강화를 해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코어 강화 시스템을 모르는 분이라면 다른 분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신궁이 뽑을 수 있는 강화 코어는 총 7개고 그 중에서 필수로 강화해야 하는 것은 2개로 전직업 중에서 탑급으로 쉬운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어싱과 스나이핑을 필수로 강화를 하고 롱레인지 트루샷을 원킬 컷까지 보통 20레벨 정도까지 강화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궁은 이중첩도 사치라는 말을 할 정도고 삼중첩을 하더라도 레벨 235만 돼도 코어 칸이 널널한 직업이기 때문에 코어 강화 면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스킬 코어를 보도록 합시다. 공용 스킬과 고유 스킬 해서 총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할 때는 이렇게 들고 가고 보스전에서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코잼들과 경코잼이 많은데 강화 우선순위가 높은 스킬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사냥터에서 스플릿 에로우와 이볼브가 원킬이 나느냐를 알아야 하는데요. 신궁은 사냥할 때 이 두 스킬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두 녀석은 원킬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지드가 원킬이 뜨냐 안 뜨냐를 보는데 보통은 뜹니다. 퍼뎀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면은 사냥용 코어 강화는 끝이 나고 이 상태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사냥을 하면서 보스도 뛰어야겠죠. 보스전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스플릿 에로우와 크리티컬 리인포스입니다. 우선 크리티컬 리인포스는 크리티컬 확률에 비례해서 크리티컬 데미지가 올라가는 효과인데요. 신궁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크리티컬 데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스플릿입니다. 아니 이거 원킬컷까지만 하라며요. 원킬컷은 기본이에요. 신궁 보스전 딜 점유율은 스나이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스플릿 에로우입니다. 신궁의 극딜이라고 볼 수가 있는 리피팅 크로스보우 카트리지와 스플릿을 같이 사용하면서 스플릿을 빠른 시간에 높은 데미지
길이로 우겨넣을 수가 있고 스나이핑과 스플릿을 함께 또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스플릿은 극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크리인과 스플릿을 올려주면서 트스나를 16레벨까지 올려줍니다. 트스나가 16레벨이 되면서 발사할 수 있는 화살이 6발에서 7발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카트리지나 메용2, 이제 메이플 여신의 축복을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코잼을 이용해 강화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스킬 코어를 강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레벨, 자본, 뭐 본캐 무캐에 따른 사냥과 보스 코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20 정도까지만 키우고 스데미가 목표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신궁이 가지고 있는 유틸은 리트리트 샷, 후방 이동과 최공 스킬, 볼트 플로우, 텔레포트 스킬, 페인킬러, 상태 이상 해제 및 면역 스킬인 의지 스킬, 데미지 리버싱, 피격 데미지 감소 스킬, 다만 체력 비례 데미지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에로우 일루전, 더미 스킬, 어그로를 끌어주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 정도가 있는데 특히나 이 에로우 일루전, 이 스킬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신궁의 보스전은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일단 각 보스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표는 아마 카루타일 겁니다. 그 중에서 블러디 퀸과 반반, 이 친구들은 일루전을 깔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에르도 분열 패턴만 빼고 본다면 이 친구도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벨룸입니다. 스나이핑은 최대 HP가 많은 적을 우선 타격하지만 벨룸의 본체와 꼬리의 HP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나이핑이 본체에 들어가지 않고 꼬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X축이 매우 길기 때문에 벨룸의 패턴은 쉽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뎀입니다. 수우는 신궁이 못 낄 수가 없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전기줄과 잡몹들이 가장 골치가 아픈데 전기줄은 볼트플로우를 이용해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잡몹은 일루전을 깔아놓으면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1페이지는 쉽게 깰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루전을 깔면 수우가 일루전만 패기 때문에 낙하물과 전기줄만 조심하면서 스나이핑만 쏘면 깰 수가 있습니다. 데미안도 일루전에 어그로가 끌리는 보스인데요. 텔레포트나 내려찍기, 긁는 패턴, 검 패턴, 돌진 등등 대부분 데미안의 패턴들이 일루전 쪽으로 갑니다. 다만 초월석은 어그로를 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안의 패턴을 쉽게 파괴할 수가 있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데미안이 이리저리 움직여도 쉽게 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석을 사용하는 패턴이면은 트루 스나이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단 점프와 함께 스나이핑을 이용하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궁의 보스전 딜 사이클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스나이핑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몹 있으면 피어싱으로 잡몹을 잡아주시면 되고 극딜 때는 극딜 버프를 모두 사용하고 바인드와 시드링을 사용하고 카트리지 8바 전부 쏘고 트스나 받고 스플릿 묻은 스나이핑 계속 누르기, 이게 끝입니다. 카트리지는 또 스택형이기 때문에 8바를 연속해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쉽고 간단하죠. 어빌리티는 자유도가 꽤 높은 직업입니다. 보스 공격력, 크리티컬 확률, 공속 증가가 있는데요. 보통 첫 줄에는 보공을 뽑는 편입니다. 크확이 크뎀으로 변환되는 것보다 보공이 훨씬 좋아요. 공속 증가 같은 경우에는 신궁은 윈드 부스터, 익스그린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풀공속이기 때문에 풀공속 유지가 쉬워져서 보공을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는 보통 보공을 뽑고 그 다음에는 크확, 상추뎀을 뽑는 편이에요. 다음은 200레벨 이후에 사냥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채널 목록 아케인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여로부터 레일른까지는 대부분의 사냥터를 리뷰를 해봤으니 참고해주시고 신궁 최적의 사냥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리마스터 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냥터가 있을 겁니다. 리마스터 이후의 신궁 사냥터는 제가 다시 최신화할 예정이에요. 사냥과 보스전이 간단하고 코어 강화가 쉽고 스데미까지 쉽게 잡을 수 있는 직업, 매물이 있다면 무기도 싸고 보조도 싼 직업, 신궁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